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북한이 오늘은 쓰레기 풍선에 쓰레기가 아니라 대남전단, 일명 삐라를 담아 보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었는데 하필이면 그게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졌습니다. 그 시점이 용산 대통령실에 방문하는 폴란드 정상 부부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정상회담 갖기 전 환영식 직전이었습니다. 첫 소식 박선영 기자입니다. 의장대가 열을 맞춰 서 있고 군악대의 연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때 나란히 개양된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 사이로 종이 뭉치가 떨어집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종이들이 잔디밭 위로 떨어지자 직원들이 황급히 주워 회수합니다. 이 종이의 정체는 북한의 대남 전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행사장에 등장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진 겁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늘 새벽 2시 반부터 대남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는데 이 안에 있던 전단이 강남구, 동작구, 서대문구 등 서울 내 25곳에 떨어졌습니다. 특히 용산구에도 3곳의 전단이 살포됐는데 그중 한 곳이 대통령실 경내고 마침 떨어진 시점이 윤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부부가 참석하는 환영식 행사 직전이었던 겁니다. 북한이 풍선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이후 8년여 만이고 현 정부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지난 무인기 사건의 대북 전단이 있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과 김주애 군녀에 대한 조롱 비난 거기다 맞대응 내용이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합참은 북한 쓰레기 풍선의 이동 경로를 추적 감시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에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런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북한이 용산에 떨어뜨린 대남전단,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0종인데요. 하나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특히 김건희 여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 강보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200m 떨어진 식당가. 거리 이곳저곳에 하늘에서 떨어진 대남전단이 흩어져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입양한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찍은 사진이 실려 있고 자녀가 없는 대통령 부부를 조롱하는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또 다른 전단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에 장신구별로 미국 달러화 가격을 매겨놓기도 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론조사 같은 수치를 담아놓고 김 여사에 대해 비아냥대기도 합니다. 모두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원색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모두 손바닥만한 크기로 합동참모본부는 지금까지 양면 인쇄된 총 10종의 전단을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동물에 빗대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여러 담아놓는가 하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을 호화여행이라며 비방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용산구에서 오후 5시까지 접수된 대남전단지 발견 신고는 160건을 넘어섰습니다. 있는 부분은 전부 쫓아냈어요, 쫓아내. 불금한 청소하느라고 사람을 아무도 손도 못하고 군과 경찰은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전단지 수거 작업을 벌여야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민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내용이 저기 제목에 있네요. 대통령실을 노렸나? 폴란드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려고 용산 대통령실 오기 그 직전에 딱 떨어졌어요. 노린 겁니까? 노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풍선을 보내기 시작한 북한이 149일 만에 처음으로 쓰레기가 아니라 대남전단을 실어 보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2시 반쯤 풍선 부양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서울 시내 25곳에서 낙하물이 발견됐습니다. 용산구간 내 3곳에서 전단이 뿌려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그중 한 곳이 바로 대통령실 경내였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초부터 GPS를 달아 풍선의 위치 정보를 수집해온 만큼 부양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낙하물도 수도권 지역에만 떨어진 가운데 경기보다는 서울 상공에서 많이 살포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북한은 풍선을 원하는 지점에, 원하는 시점에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지점에 낙하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풍선의 이동 경로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풍선은 자체적인 추진력이 없고 풍속과 풍향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풍선에 GPS 장치가 부착돼 있어 현재 위치 정보를 북측에 송신할 수 있지만 보낼 수 있지만 전단을 담은 비닐을 터뜨리기 위한 발열 타이머를 실시간으로 작동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은 GPS 장치에 특정 구역의 좌표 값을 입력시켜 풍선이 해당 구역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터뜨리는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구역은 북한이 설정하기 나름인데 너무 좁게 지정할 경우 풍선이 그 구역을 지나가지 못할 확률이 커지는 만큼 서울 북부와 같이 넓은 지역으로 설정해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늘 걱정은 그러니까 그 풍선 안에 쓰레기가 아니라 위험물질이 들어가면 어떠냐 하는 걱정들이 많이 있는 건데 오늘은 실제로 전단이 들어갔고 그 내용도 상당히 자극적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오늘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대남 전단들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전해드리지는 않고 취지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핵강국인 우리에게 정권 종말이라는 잠꼬대를 한다거나 핵주먹에 맞아 대파될 줄 알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 의혹이나 물가 폭등과 저임금, 의료 대란 등의 논란을 소재로 전단을 만들었는데요. 현재까지 우리 군은 앞뒤 양면으로 달리 인쇄된 10종류 안팎의 전단이 제작돼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내용들에 뭐 크게 휘둘릴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국민들이 왜 보내는 걸까요? 예, 북한이 지난 11일 우리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진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만큼 이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봐야 할 겁니다. 북한이 공개했던 대북 전단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모자이크된 상태로 공개돼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김정은 부녀의 명품 시계와 외투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북한이 오늘 전단지에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옷과 장신구의 가격을 적었는데 같은 주제로 대응을 한 겁니다. 또 우리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 발표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동조하고 나서게 된 상황 역시 대남 전단을 날린 이유로 함께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김민곤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3거 3대 요구가 꺾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특별감찰관 도입에 다걸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선전포고했습니다. 당 대표로 말합니다. 특별감찰관 진행합시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친윤계가 그건 원내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하자 당원 여론조사도 검토 중입니다. 이 이슈는 한동훈 대 김건희 질 수 없는 승부라며 배수진을 치는 분위기입니다. 홍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겁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합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대표 명의로 선전포고하듯 특별감찰관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어제 원내 사안이라고 선거했던 추경호 원내대표를 겨냥해 당대표의 권한도 강조했습니다.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당대표를 뽑는 전국규모 선거를 하는 것이기도 하죠. 당 지도부는 특별감찰관 도입과 관련해 80만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원당규에 따르면 주요 정책 당론은 의원총회 의결로 결정하지만 필요시 당원 대상 여론조사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특별감찰관은 관철시킬 것이라며 이마저 안 하면 특검을 어떻게 막냐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하는 걸 납득하겠냐고도 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와 연계해서 미루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께서 특별감찰관 하기 싫어서 대통령 주변 관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 기술 부리는 것이라고 오해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친한계는 늦어도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추천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홍재리입니다. 어젯밤 늦은 시각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방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이 친한계들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자며 추경호 원내대표를 몰아붙였는데요. 친한계들이 세력을 꾸려 한동훈 대표의 강공 드라이브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입니다. 의원 107명이 들어와 있는 방에서 배현진 의원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화방 확인을 안 하냐고 묻고 조경태 의원도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서두르자고 말을 보탭니다. 앞선 대화에서 배 의원은 원내대표께서 이번 정부 내 특별감찰관 도입을 혹시 원천 반대하십니까? 라며 그동안 우리 당의 기조, 주장과 관련된 것이라 의원들께 원내대표가 설명을 해주셔야겠죠라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뒤이어 장동혁, 김영동, 유용원, 김소희, 정성국 등 친한계로 분류되는 10여 명의 의원들이 공감을 표하며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 대표가 당선 인사차 부산 금정구를 방문했을 당시 인파가 몰렸던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친한계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 과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의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개진하고 또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또 설득하는. 하지만 친한계가 본격적인 결집에 나선 장면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대화방 상황을 기점으로 친한계 세력화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의 잘잘못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는 등 여권 곳곳에서 갈등이 번지는 양상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자, 의원총회를 열어달라는 친한계 요구에 의총 의장인 추경호 원내대표의 선택은 뭘까요? 의총 열겠다고 합니다. 보통 박수로 추인하는데 원내 지도부 이번엔 찬반 표결을 붙이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의원 수로는 친윤계가 앞선다는 자신감일까요? 친윤계도 의총 열리면 보고만 있진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된 의견을 듣는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의원총회 일정은 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일단 국감 이후에 하겠습니다. 어제 추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이 당대표가 아닌 원내 권한이란 점을 분명히 한 뒤 친한계 반발이 이어지자 의총을 소집한 겁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자유토론 뒤 찬반 투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입장 차이가 클 경우 박수로 추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얻어내는 것 없이 그냥 야당에 특별감찰관을 내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을 추천한들 야당이 김여사 특검을 포기하겠냐며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의총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윤계는 의원총회가 열리면 할 말 하겠다며 은근히 수적 자신감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가자 그러면 그걸로 가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의원총회가 열리면은 각자의 그런 소신을 밝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원총회에선 박수로 추인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찬반 표결이 이루어질 경우 친윤계와 친한계의 한판 승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대통령실은 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직접 나서진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추경호 원내대표의 힘을 실는 분위기입니다. 친윤 내에서는 왜 자꾸 분열을 부추기느냐 한동훈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안보겸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특별감찰관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당내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따르겠답니다. 하지만 은근히 추경호 원내대표의 힘을 싣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당이 북한 인권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건 정체성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특별감찰관 임명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발언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도 북한 인권재단 구성만 포기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친윤계에서는 한 대표가 민주당이 반길 만한 이슈로 당내 갈등을 부추긴다는 불만이 큽니다. 108명 소수 정당에서 우리가 친윤이니 친한이니 개파 따지면서 싸울 여력이 없습니다. 똘똘 뭉쳐서 야당과 싸우기에도 모자란데 분열의 정치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 리더십이 독단, 독선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친윤계 중진 의원은 2007년 친이 친박 개파 그리고 2016년 탄핵 보수 몰락을 경험하지 않았냐며 우리 모두 은인 자중할 때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자,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특별감찰관, 뭐 한 대표뿐만 아니라 한 대표 측에선 아주 무섭게 몰아붙이네요. 네, 어제였죠. 한동훈 대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선언을 했었는데 오늘 하루 밀어붙이는 게 거의 탱크급입니다. 일단 아침 회의 때부터 원내든 원외든 당의 업무는 당대표가 총괄한다 선전포고했죠. 전날 밤 측근들은 의총을 열어서 제대로 토론하자면서 친윤계에 도전장을 던졌고요. 원외인 한동훈 대표 오늘 국정감사장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국회 상임위도 내일이라는 뜻이요. 상임위원회 여러 곳을 돌았고요. 의원들과 보좌진들을 격려하고 간식도 돌리고요. 또 마이크도 잡았습니다. 오랜 국감 기간 동안 너무 노고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보좌진 여러분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승부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왜 이렇게 특별감찰관을 세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네, 명분과 실리 동시에 자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명분은 특별감찰관마저 안 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어떻게 막겠냐는 겁니다. 대통령이 나의 3대 요구를 안 받겠다면 이걸로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실리도 있다는 건데요. 질 수 없는 싸움이라고 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고 기세도 오른 상황인데요. 김 여사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보는 여론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과반 이상이고요. 또 국민 4명 중에 3명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윤한 갈등 책임을 돌렸지만 한 대표가 책임이 있다라고 한 건 9.5%에 그쳤습니다. 한 대표 쪽은 설령 특별감찰관 추천이 불발된다고 해도 타격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시간은 결국 우리 편이다. 여론도 우리 편이다라는 거죠. 게다가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쪽에 설 거냐, 김건희 여사 쪽에 설 거냐 설득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중립지대 의원 포섭에도 착수한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그 대척 점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렇게 몰아붙이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네, 추 원내대표는 일단 의총을 열어달라는 친한계 요청은 받아들였죠. 하지만 밀리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한 대표가 당대표가 총괄한다는 이 당헌 25조를 들고 나오자 이 추 원내대표 측은 국회 운영에 관한 최고 권한은 원내대표에 있다라는 당헌 61조를 꺼내더라고요. 한 대표가 밀어붙여도 추 원내대표는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의총에서 의견은 듣겠지만 원내 지도부가 더 논의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돌을 피하는 뭉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표대결에서 누르는 전략.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108명 의원의 계파를 나눠보면 친윤, 범친윤 성향의 의원들이 과반을 넘거든요. 그래서 친윤 결집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이미 친윤들은 한번 해보자라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자, 결국 의총은 열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면 여기서는 한판 붙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한 대표는 의총도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전에 결론을 내야 하니 다음 주에는 의총을 열어야 한다고 하고요. 추 원내대표는 국감 이후에만 열겠다고 하고 일정은 아직 말을 안 했거든요. 친한계에서는 의총 개최를 계속 미루면 최고위 의결 등 다른 방식으로 열 수도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을 놓고 충돌하는 양상이지만 이게 계파 충돌의 서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의원총회에서는 충돌이 불가피한데 지금 얼마나 격하게 충돌할지 또 어떻게 정리될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검찰은 오늘 죄질이 중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다시 구형했는데요.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식사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 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오늘 결심 공판에서 자신은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관여하지 않았고 비서 배모 씨에게 시키지도 않았다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이어 제가 생각해도 상황이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정치인 아내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지난 7월 결심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이 종결됐다가 재개되는 바람에 두 번 구형을 한 겁니다. 검찰은 수행비서가 김 씨 지시나 통제 없이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며 김 씨가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김 씨 측은 수행비서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해왔습니다. 배 씨와의 공모관계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당연히 공모하지 않았죠. 배 씨는 지난 10일 재판 때 김 씨가 식사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았을 거라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김 씨의 지시를 받아 한 일은 아니란 입장입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씨는 이 대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음주운전에 이어서 불법 숙박업 의혹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공유 숙박업은 전체적으로 불법이 많다며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경찰이 문다혜 씨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의혹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피스텔에선 숙박업을 할 수 없다며 영등포구청이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겁니다. 정식 수사로 전환하면 문 씨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제주도 단독주택에서 불법 숙박업 영업 의혹에 대해 제주경찰이 문 씨 측과 소환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문 씨가 출석할 수 있는지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관련 의혹은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그 부분 혹시 좀 조사해보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아마 이 지금 수사 의뢰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공유 숙박은 전체적으로 다 불법으로 지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제주도도 물론이고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숙박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문다혜 씨 측은 불법 숙박업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문 씨는 앞서 전주지검에서도 전 남편 취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달 중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에 대한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살상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파병 대가로 북한군 한 명이 받는 월급은 우리 돈 275만 원 정도로 국정원은 보고 있습니다. 최수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비살상 무기 지원 방침을 유지해온 것에서 벗어나 상황에 따라 공격용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강조했습니다.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미국 백악관도 상황을 공유할 때가 됐다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If they do deploy to fight against Ukraine, they're fair game. They're fair targets. 미 하원 정보위원장도 북한군이 실제 참전할 경우 미국이 북한군의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취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12월까지 파병된 북한군의 총 규모가 약 1만 900명으로 보고 있다며 파병군 1인당 월 $2,000, 우리 돈 약 275만 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파병될 남은 인력은 해상 경로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 보도에 대해 허위 과장 정보라며 오히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하원은 군사 지원 내용이 담긴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오늘 만장일치로 비준하며 러북 밀착 행보를 가속화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파병 북한군을 겨냥한 심리전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어로 새끼 밥에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며 투항을 촉구하는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북한 내부에서는 파병 군인 가족들의 심리적인 동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수혜 기자입니다. 파란 커튼이 바람에 나부끼고 귀여운 고양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수북이 쌓인 음식 접시에는 밥과 고기가 담겨 있습니다. 비교적 여유롭게 보이는 전쟁 포로 수용소의 모습입니다.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하루 세 끼의 식사를 받으며 식단에는 고기, 신선한 야채, 빵이 포함됩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구하다 나 자신에게 삶이라는 문구와 함께 투항 시 연락할 전화번호 등이 담겨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만든 선전 영상입니다. 의미 없는 죽음 대신 투항하고 전쟁 포로 수용소에 들어오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 파병 소식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부 민심 위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아들의 파병 뒤 노동당 청사 앞에서 오열한 어머니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다음 날 당이 해당 가족에게 좋은 집을 주겠다며 이사를 시키는 등 특별히 관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2000년대 초에도 러시아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노동자 파견 후 평안남도에 가족단지를 만들어 관리했다며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보당국도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는 등 파병 여파가 북한 민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네, 여당 중진 의원의 메시지 하나가 오늘 국회에서 난타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타격해서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내용이 논란이 된 겁니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입니다. 박자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협조가 되면 북괴군 부대에 미사일 타격을 가하고 피해를 심리전으로 이용하자라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라며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답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공개되자 야당은 안보사령탑과 여당 의원이 북풍 공작을 도모했다고 난타했습니다. 안보사령탑들이 은밀히 대화를 나눈 것에서 북한에 대한 심리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체제를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다. 신윤석열 체제판 북풍이에요.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가고 만일 이게 북한에서 이걸 확인한다. 러시아에서 이걸 확인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시지를 보낸 한기호 의원은 개인적 의견을 전달한 것뿐이라며 야당의 악마화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비판도 못하는 의원들이 국회의원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가지고 이것을 악마화하는데 제가 봐선 참 가소롭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군이 파병됐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심리전을 하자는 건데 전쟁을 하자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사적인 대화일 뿐이라며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환입니다. 미국 대선이 2주도 안 남았습니다. 막판까지 초박빙인 가운데 트럼프 공화당 후보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마음이 급해진 걸까요? 트럼프는 파시스트라며 네거티브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2주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통령 선거. 양측은 여전히 초박빙 대결을 벌이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상승세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지율에서 트럼프가 47%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를 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의 고전은 경제 문제 등 현재 바이든 정권에 대한 실망감도 원인이지만 전통적 지지층 이른바 집토끼의 이탈 현상도 이유로 꼽힙니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인 흑인과 라틴계 지지율이 4년 전 대선 때와 비교해 밑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급해진 해리스는 트럼프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2017년 트럼프 정권 1기 비서실장을 지낸 존 켈리의 최근 폭로를 인용하면서 트럼프를 독재자, 파시스트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로 형상화했습니다. While Donald Trump was president, he said he wanted generals like Adolf Hitler had. He wants a military that is loyal to him. 트럼프 캠프 측은 해리스를 점점 더 절박해지는 패배자라면서 역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막판 선전으로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 위스콘신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요. 더스팟 50 최주현 특파원이 위스콘신에 다녀왔습니다. 잠시 뒤 제가 서 있는 이곳 위스콘신 매디슨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에 나섭니다. 한때 민주당 텃밭을 상징하는 푸른 장벽, 블루 월로 불렸지만 이제는 안심할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블루 월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 당 상징색인 푸른색을 띠는 지역을 뜻합니다. 하지만 2016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28년 만에 민주당을 꺾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10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대표 블루월 위스콘신은 최근 양측 후보가 47% 대 47%의 지지율로 박빙의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구 80%가 백인으로 경합주 가운데 백인 비율이 가장 높은데도 아직까지 중도 백인층의 표심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 내 영향력이 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위스콘신을 찾아 단독 유세를 하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습니다. We know this election is going to be tight. It's going to be tight here in Wisconsin. What I cannot understand is why anybody would think that Donald Trump will shake things up in a way that's good for you.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형형색색 옷차림에 각종 손팻말을 들고 오바마의 단독 유세장을 찾았습니다. We're nervous, but we definitely hope so. We're President Obama, so hopefully his opinion will sway people who are maybe undecided. 해리스와 트럼프는 위스콘신 교회 지역에 있는 백인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불러들이기 위해 각각 라디오와 우편 광고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질세라 트럼프는 위스콘신의 15%의 감세를 약속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And in my next term, we will give you massive tax cuts. And you'll see now I'm cutting it down to 15%, but only if you make your product in Wisconsin. Trump's caught up, and now he's pulling ahead. 백악관 입성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될 수 있는 위스콘신 표심을 두고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의 시속 게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스팟 50 위스콘신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진료비 수백만 원을 미리 결제하면은 할인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거액을 줬는데 병원이 폐업한다면은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런 피해가 4년 새 17배 늘었습니다. 정성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A씨는 서울 성북구의 한 병원에서 여드름 치료를 받던 중 되레 흉터가 생겼습니다. 병원 측은 치료를 약속했지만 이달 초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패키지로 220만 원 정도 결제를 했었는데 남은 패키지 금액의 금액도 금액이지만 얼굴에 남은 흉터, 이 부분이 지금 저에게는 가장 큰 피해입니다. 해당 의원 앞입니다. 문은 이처럼 굳게 닫혀 있고 환불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휴업 예고도 전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예약을 하려고 들어갔더니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뭐 직원 세미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서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안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문 닫기 전날까지 VIP 이용권이라며 거액의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 폐업을 하고 난 뒤에야 경영난을 알게 됐습니다. 작년 추석부터 월급이 소액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의사 선생님들, 직원분들도 지금 피해가 상당해가지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들었고 이처럼 병원 진료비를 미리 냈다가 폐업 등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최근 급증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지난해 424건으로 3년 전보다 6.2배 증가했고 피해 금액도 4억 2천만 원으로 4년 새 최소 17배 늘었습니다.
이것을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만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당국이 이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소비자들도 계약 전 약관을 잘 살펴야 하고 현금보다는 할부 결제가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해외에 나갈 때면은 면세 가격으로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출국 계획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면세가로 물건을 파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현장 카메라 광민경 기자입니다. 택스프리 외국인을 위한 면세 혜택을 내국인에게도 적용해주겠다며 호객 행위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여권을 도용하는 불법 행위지만 감시망은 허술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명동의 화장품 가게. 한국인도 면세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12만 원인데 그냥 될 때는 11만 4천원만 해주시면 돼요. 또 다른 화장품 가게는 경찰 단속을 걱정하자 오히려 안심시킵니다. 해드릴게요. 택스프리 금액만큼. 면세 받는 거 누가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계산한 게 다잖아요. 한국인에게도 면세 가격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이유는 즉시 환급형 사후 면세 제도를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외국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세금 환급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 가게에서 세금만큼 뺀 뒤 결제하는 제도인데 가게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의 여권 번호를 적고 실제로는 한국인에게 면세 가격으로 파는 겁니다. 저 한국인인데 그렇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여기 여권으로 판매할 수 있어요. 우리 외국인 언니가 들어가셔야 가지고 그 여권이 있어가지고 외국인 관광객의 여권 번호를 몰래 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권 번호 그 구매했던 고객님들 오늘까지 남아 있거든요. 그걸로 하는 거죠. 계산대 옆에는 외국 손님들의 여권 번호를 몰래 적은 수첩도 놓여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도용된 여권 번호와 국적이 그대로 찍혀 나옵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신경 안 써요. 저도 지금 다른 전방인들한테. 하지만 실태 파악은커녕 현장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고 있지는 않아요. 신고 받고 나가가지고 여권을 조용하는 경우가 확인이 되면은 국세청도 사후 면세한도 500만 원을 넘는지만 볼 뿐 여권 번호를 도용한 건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꼼수 할인 또 탈세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광민경입니다. 우리 경제 3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빗돌았습니다. 하이닉스가 AI용 반도체 수출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그 밖의 분야는 재성적을 낸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세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올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0.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은의 전망치에서 5분의 1 토막 난 수치입니다. 2분기 연속 역성장은 면했지만 당초 목표치였던 연간 2.4% 성장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 4분기 전망치에 비해서 실적치가 지금 낮게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2.4%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뒷걸음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도체 수출 성장세가 꺾였고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자동차와 화학 제품도 수출이 줄었습니다. 실제 오늘 발표된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현대차는 3분기 역대 최다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6.5% 줄어들었습니다. LG전자도 물류비가 오르면서 영업이익이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SK하이닉스만 3분기 영업이익 7조 3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올해 경제 성장률을 낮춰 잡겠다는 계획인데요. 더딘 내수 회복에 수출마저 흔들리면서 한국 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이곳저곳 빚을 돌려막다가 끝내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주로 사회초년생인 20대, 30대가 많다는데요. 이유가 뭔지 장우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A씨는 무리하게 돈을 빌린 탓에 카드빚 5천만 원을 떠안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이자조차 갚기 힘들어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빌리는 돈 안 받고 너무 쉽게 빌려지니까 하루만에 그냥 해결이 되니까 되게 경각심이 없었던 것 같아서 시간을 돌리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20대 B씨는 길어지는 생활고에 이곳저곳에서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매달 이자를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 두 개씩 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뭐 호텔 근무라든가 아니면 뭐 야간 술집 알바 같은 걸 하면서 최대한 돈을 하고 최근 2030 청년들이 빚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열기에 따른 영끌과 빚을 내서 주식 코인에 투자한 B2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고금리가 이어지며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2030 세대의 개인회생 대출 건수는 9천 건이 넘었습니다. 전년 대비 32%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자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고 대출을 남게 되니까는 그런 문제 때문에 채무가 많이 증대된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빚이 일부 면제되는 대신 공공기록에 남아 신용도를 떨어뜨립니다. 청년층의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년 연속 일본을 앞지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각종 지표에서 일본을 잇따라 추월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를 잘 살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설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36,132달러, 일본은 32,859달러로 각각 추정했습니다. 양국 간 격차는 약 3,300달러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더 벌어졌습니다. 엔화 약세에 일본의 저성장 흐름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저성장 상황이었던 부분과 함께 최근에 다소 해소되었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그리고 큰 폭으로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떨어졌었던 것이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각종 경제 지표에서 한국이 잇따라 일본을 추월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올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의 격차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어 사상 첫 역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좀 더 잘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제 일본을 계속 앞질러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추월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으려면 일본이 걸었던 침체의 길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혁신과 구조개혁으로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외국인들에게 요즘 K-푸드, 한국 음식이 큰 인기죠. 대표적인 한식은 외국어로 평일된 우리 표준 표기가 있습니다. 자, 김치를 중국어로는 신치로 표기를 하죠. 그런데 왜 김치라고 안 하고 신치로 표기하는지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고요. 현장에서는 표기도 제각각입니다. 홍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명동거리. 외국인 고객을 잡기 위해 영어나 중국어로 된 차림판을 내놓은 곳이 많습니다. 유명 음식점의 차림판을 살펴봤습니다. 대표 메뉴 칼국수를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한식 표준화 표기와 다릅니다. 인터넷 다 보고 오니까는 이거 메뉴판 보고 지금 한국에 달라고 그러고 또 다른 음식점의 육회 메뉴 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Well, we knew the spelling, and then when we wanted to order, it was completely different. So we were quite confused on which menu it was. 외국인들에게 정확한 한국 음식 이름을 알리려 지난 2021년 문체부가 외국어 표기 지침을 정하고 서울시도 외국어 표기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명동에 위치한 음식점 12곳을 직접 찾아가 본 결과 절반인 6곳의 차림판이 올바른 표기가 아니었습니다. 또 표준 표기라고는 하지만 어리둥절한 표현도 있습니다. 김치의 중국어 표준 표기는 신치인데 오히려 헷갈린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신씨를 듣고 김씨라고 떠올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남발되지 않았나. 한식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선 올바른 외국어 표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 246만 명,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교실에서도 여러 국적 아이들이 함께 배우는 게 낯설지가 않은데요. 3개 국어로 가정통신문이 나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어르신들과 짝지어 앉은 선생님.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년 가까이 한국에서 지낸 외국인들입니다. 영어를 배우려는 어르신들과 한 달에 한 번 만나 일상을 공유합니다. Do you write novel, essay? Yes? Do you have like a blog? 경복궁도 가고 저기도 가요. 광장시장 가서 막걸리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외국인 만나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대화하죠. 길에서도 많이 만나면 대화하고 그럽니다. 오늘 이곳엔 1인 선생님을 자처한 17분의 외국분이 계신데요. 외국인 근로자부터 결혼 이민자, 유학생까지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가 역대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주민은 245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8.9%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로 20명 중 1명은 외국인 이웃입니다.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주민의 자녀 수도 작년보다 늘어나 약 2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로 가정통신문을 배포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수는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경기도 안산, 화성, 시흥 순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왔습니다. 이 현대가가 축구협회를 사유화한다는 지적에 매년 1,5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맞섰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한 달 만에 다시 국회에 불려온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사퇴 요구와 사연임 불가 압박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저 임기가 아직 뭐 내년 1월까지 이게 네, 뭐 임기를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각도로 판단해 가지고 잘 검토해서 혹시 회장 현대가의 축구 협회 사유화 지적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합니다. 정몽규 회장님을 비롯한 현대가 31년째 지금 협회를 장악하고 계시고 현대가의 이런 형태 이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프로팀 4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고 연령별 대표팀도 10개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축구계에 매년 1,500억 이상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질타에 대해선 완벽하진 못했지만 규정은 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는 국회에 못 나왔는데 그 이유도 공개했습니다. 뭐 본인이 굉장히 쇼크를 받아가지고 뭐 우울증이 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입원을 했었습니다. 한 달 전 국회 출석 이후 입원했다가 지난주 퇴원했다는 겁니다. 정몽규 회장은 이번 일을 거치면서 감독 선임 과정과 상세한 계약 내용까지 드러나 좋은 감독 데려오기가 힘들어졌다고 불만으로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중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몽규 회장에 대한 처분까지 예고했던 문체부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과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축구협회 감사 결과 발표가 조금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두 사람 무슨 노트를 듣고 붙었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는 데스노트, 홍준표 시장은 훈수노트라고 이름 붙여봤는데요. 한 대표, 오늘 회의 때 붉은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대통령과의 회동 때 화제가 됐던 그 파일이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바로 데스노트, 즉 살생부였습니다. 빨간 파일이 그겁니다. 8명 이름과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고 오겠다고 했고 관련된 기록이나 자료가 거기 안에 있었을 겁니다.
데스노트예요. 네, 오늘은 그럼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취재해 봤더니요, 최고위에서 할 말을 적어왔다고 하는데요. 한 대표, 오늘도 한 사람을 겨냥했죠. 원내 관련 사안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때문에 원내 업무 당대표가 앞장서는 것입니다. 당대표로서 제가 맨 앞에 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홍준표 시장의 훈수노트는 뭡니까? 네, 홍 시장 어제 윤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죠. 이 모든 내용은 비공개였는데 회동 마치고 나서 SNS에 글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향한 사연타 훈수를요. 촐랑대며 나라 운영하지 말라. 또 다선 친한계 의원들에겐 채통 지키라고요. 당대표 원내대표 체제는 자신이 만든 거라면서 원내 사안에 월권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만나고 나서 더 비판 수위가 세진 거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인데요. 누가 누구를 만나고 싶다고 한 거예요? 네, 탁 전 비서관이요. 오늘 한 언론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가 이 자신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약 1년 전쯤 김건희 여사가 한번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요.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나서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탁 전 비서관이라면 문재인 정부 때 의전을 도맡아 했던,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비판도 많이 했던 인물인데요. 네, 그동안 발언을 봤더니 이 대통령실에 병도 줬지만 약도 줬더라고요. 여권에서도 이 탁 전 비서관 같은 사람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샤일란은 그런 상대 국가의 전통과 예의를 무시하는 거니까 하시는 건 잘한 거고 당연한 거고, 군복도 입어야 돼요. 저격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동일한 복장을 갖춰요. 대통령께서 좀 디테일에 약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박현민 같은 사람이 없어요. 아주 쇼라 이런 연출을 잘하시잖아요. 탁 전 비서관,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김 여사 말에 꼭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는데요. 정작 대통령실은 탁 전 비서관에게 연락한 사실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보면 김건희 여사 모습이 보이는데 다시 나온 거예요, 오늘.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만난 지 사흘 만인데요. 붉은색 블라우스 입고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외교 행보라서 나왔나 보지요. 자, 보니까 옆에 이기정 의전비서관도 보이네요. 네, 한 대표로부터 김 여사 라인으로 지목받고 인사쇄신 요구받은 인물이죠. 김 여사 자리에 설 때 이 비서관의 안내 받더라고요. 근데 뭐 역할 자체가 의전비서관이 저 역할을 하는 게 맞긴 하죠. 자, 그럼 여사 다시 나오는 겁니까? 네, 윤 대통령은 이미 자제하고 있다면서 과하다면 더 자제하겠다고 했죠. 이 대통령실, 영부인으로 해야 할 외교 일정은 계속 소화한다고 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옆에는 민주당 김우영 의원인데, 이거 좀 거쳐요, 거치네요. 표현이 뭡니까? 네, 과방위 국감장에서 돌연 쓰러진 이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을 두고 김태규 직무대행, 국회가 사람 잡는다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정회 중이었지만 이때 욕설을 했는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바로 옆에서 들었고요. XX 다 죽이네 죽여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욕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 쓰러지고 다시 개회를 했는데 또 싸우네요. 네, 그 이후에 공방 수위도 더 강해졌습니다. 사람 갖다 죽이네 뭐? 저 사람이요? 임마! 임마 이 자식아! 이 자식!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무슨 소리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이게! 의사 주는 말이야! 의사 주는 말이야! 공짜야! 네. 공짜 절제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김태규 의원이 김태규 대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게 심한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김태규 증인 모욕죄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과방위에서만 관계기관 직원들 쓰러지는 일도 여러 차례죠. 이 불필요한 고성공방 자제하고 사람 먼저 챙겼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올해로 12년째를 맞은 일자리 박람회 리스타트 자페어가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2030 세대는 물론 여성과 신중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구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박람회 현장을 임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30 세대의 고민 1순위는 여전히 취업입니다. 1순위죠, 사실. 경력을 어떻게 쌓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경험이 중요한지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취업 준비생들의 막연한 고민을 돕기 위한 도심 속 일자리 박람회 리스타트 자페어가 오늘 열렸습니다. 저 신뢰성이 좀 부족했는데 이렇게 현장에 직접 와서 실무자분들께 직접 전해들은 정보는 신뢰성도 가고. 취업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한 조언을 AI가 해줍니다. 네, 저도 AI를 통한 역량 검사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전략적인 사고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맞는 자기소개 문구나 면접 답변을 추천해줍니다. 단정한 외모를 위해 면접용 메이크업 수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소서도 고쳐 쓰시고 하시다 보면 밤늦게 주무시고 뾰루지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컨실러로 조금 가려주고.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꾸린 K-뷰티관과 경력 보유 여성들에게 구직 상담을 해주는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재도전을 꿈꾸는 중장년층들을 위해 특화된 부스에도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우리 사회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리스타트 자페어는 내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오늘 아침 7도 안팎의 반짝 추위가 찾아와 더 추워지진 않을까 걱정하셨죠? 하지만 기온은 다시 오릅니다. 아침 기온이 다시 두 자릿수에 돌입하겠고요. 낮 기온은 20도를 넘길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에 유의하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 한때 인천과 경기 남부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출근길엔 중부와 전북 내륙 중심에 짙은 안개에 유의하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안쪽까지 좁혀질 전망입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기온 10도, 대전 9도, 전주 8도가 예상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강릉 21도, 부산은 25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초에는 강원 영동에도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러시아로부터 대가로 받을 걸로 보이는 미사일과 핵기술, 그리고 유사시 참전 보장, 그 위협은 고스란히 우리의 몫입니다. 여야가 지금은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죠. 국회는 파병 규탄 결의안부터 함께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초당적인 안보의 시간,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